자,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최종 마무리 교재니까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작년에 6회분에 작년에는 6일 강좌를 했었어요. 형법 강좌. 6일 강좌를 했고, 작년 이후에 또 1년치 정도의 판례가 더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6회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았어요. 근데 올해는 또 4회가 주어져서 2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더 줄일까 하다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간 더 선별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것들 없는 것보다는 한번더 보는 게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료는 6일 플러스 알파의 정도의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갖다 한 마이너스 2회 정도 자료를 만들어서 그냥 없애버리면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놔두고 그냥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근데 제 성격상 쉽게 잘못 건너뛰어요. 웬만하면 다 설명을 드리고 교재 안에 없는 것조차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근 판례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 전체 목차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최근 판례는 워낙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더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뒤에 빼놨습니다. 제일 마지막 날 빼놨기 때문에 요 강의를 진행하고 제일 마지막 날 최근 1년간 판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앞에는 이론하고 다 들어가 있고, 제일 마지막 날은 최근 판례 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 최근 판례 빼놓고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 이런 말을 하면 힘 빠질지 몰라도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새로운 게 지금 있어서는 또안 되는 거죠. 지금 새로운 것이 있다면은 제가 앞에 누락하고 가르쳤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전부 여러분들 한 번쯤은 공부했고 배운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새로운 건데 이런 건 없어요. 아, 이거 기억이 좀 흩어졌는데 다시 기억이 나는구나. 이런 정도의 지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강의는 저는 늘이 변호사 시험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전부 객관식으로만 진행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자, 지금 오늘은 선택형으로 마무리 강좌를 진행해서 종강 때까지 진행될 건데, 사리형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매달리시면 안 돼요.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잊지 않을 정도로 가끔 가다가 오늘 그러네요. 4일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형법을 다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 도중에 남겨놓지 마시고 아는 건 자꾸 지우세요. 내가 한 아무리 공부가 덜돼 있더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요,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은 공부가 더 많이 됐거나, 아예, 어때 내가 올해는 아니겠다, 이런 분들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합격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이 나오면 그냥 자꾸 지어가셔가지고, 복습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이시기 바래요. 1시간 이내로. 자, 그래서 수업 도중에 잘 듣고 지어버리고, 지어버리고, 아는 거다 지어버리고, 남겨놓으면 안 돼요. 아,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걸 남겨놓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걸 남겨놓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알면은 지워야 됩니다. 아는 걸왜또 봐요? 한번 아는 건 아는 건데.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마다 조금 시간은 다르겠지만 복습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하고, 자, 그럼 형법 전체가 있다 그러면, 자, 기본서를 이렇게 4등분 한 다음에, 자, 나머지 시간들을 갖다가 여기서 어때요? 사례형 같은 거 그동안에 내가 강의 들었다면은 사례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이렇게 어때요? 개념적인 한 번씩 살펴보시고 이렇게 4일 동안 훑어가시면 돼요. 됐죠? 이런 정도로 하고 또 형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한 다음에 주말 하루 정도 해가지고 형소 같은 기록형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1시간 공부하는데 이 범위에서도 시간이 남는다면 기록형은 그렇게 공부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록형은 지금 50페이지나 되는 이 기록형을 다 읽고 공부해서는 안 돼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록형 문제는 그냥 건너뛰어 버리시고 자. 해설만, 어느 기출 문제 해설도 좋고, 자, 법전형 모의고사 해설도 좋고, 해설 부분만 그냥 살펴보시면 돼. 해설 부분만 자꾸. 그동안에 이미 기록을 읽는 방법은 배웠기 때문에 해설 부분을 보시면서 특히 신빙성 탄핵 자료가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라는 것만 기억만 되살리시면 돼. 이제는 가장 이 남은 시간에서 가장 성적을 빨리 올릴 수 있는 게 선택형입니다. 이건 과목 불문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택형, 사실 기록형이 참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이 실체 절차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을 보는 건 사실 기록형이 성적 따기가 제일 쉬운 건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록형의 전단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보통 선사기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사례형이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건 똑같다라고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가시기 바래요. 자, 오늘 아마 한 47일
47일, 8일, 요 정도, 50일이 채못 남은 시점인데, 여러분들, 이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물리적 시간은, 넉넉한 시간은 아니지만요, 급하게 마음 먹을 건 없어요. 남은 시간의 효율이 크기 때문에 합격의 의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시는 분만이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런 건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들어야 할 말을 꼭 여러분들이 듣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후로 나는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필기는 가급적 줄이고 구두로 얘기를 해서 진도를 맞추겠습니다. 자, 먼저, 자, 제형 법정주의 쪽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1번, 지문 웬만해서는 다잘안 읽어드려요. 내용은 이미 다 아는 전제가 되니까. 자, 1번, 자, 제형 법정주의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이혼 결정이 됐을 때 형사 관련 법 규정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요. 자, 이것은 다 아는데, 자, 문제는 합헌 결정이 있었던 사건은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오선지는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까지 소급한다. 이게 오선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온다면은. 자, 정선지는 그냥 그대로죠. 전부 정지문입니다,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셋째 줄에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다음 날이 시험 선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나오면. 이미 정선지로서는 헌재법 이 규정이 개정되자마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오선지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됐고, 다음. 자, 2번부터 8번까지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자,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7번까지 일단은 쭉 이렇게, 8번까지가 그 내용인데, 자, 이건 여러분들, 자, 늘 이렇게 해왔죠? 자, 보세요. 형벌은 불리하면 불리하다는 전제하에 소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보안처분 자체는 소급효 금지 원칙에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묻지 않고 그냥 소급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불리하면 소급할 수 없다고, 요거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형사 제재가 둘 중에 어느 것에 속하는가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41조에서 형벌의 종류를 배웠습니다. 자진검, 자자, 불구, 가몰. 이렇게 확실한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고, 자, 형식적으로는 형벌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형벌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형벌이 아니면서 역시 보안처분인가, 요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냥 우리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더 기억 잘 나게. 자, 보세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41조의 형벌은 아니에요. 41조의 형벌을 두고 불리한데 소급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죽어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사회봉사명령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법문상으로는 형벌이 아니지만 그 실질이 이 사회봉사명령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실질이 형벌의 실질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또 노역장 유치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늘 했던 대로 해드릴게요. 자, 사회봉사명령 세모, 그리고 노역장 유치 세모. 저는 세모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았을 때 세모를 해요. 그러니까 늘 세모하면 안 된다. 불리하면 소급하면 안 된다. 이것도 역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형벌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됐죠?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부 방법, 나머지죠. 그죠? 나머지 뭐가 있어요? 자, 집행유예시에 부과하는 보호관찰, 그리고 신상, 공개명령, 전자, 감시제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보안처분의 실질을 갖고 있고, 보안처분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사회봉사명령의 상한을 올린 규정을 소급하면 안 된다는 거,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그 사례도 알아두시고요. 됐죠? 다음. 자, 법률이 불리하게 변경됐을 때는 소급할 수 없다. 그러면은 판례가 불리하게 변경됐을 때는 소급할 수 있는가? 양형 기준이 불리하게 만들어져 소급하여 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인데, 법률하고 어때요? 판례하고 양형 기준은 두 개가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판례는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고 양형 기준도 소급하여 참고할 수 있다 됐죠. 이것도 그냥 일관되게 하려 그러면 이렇게 해드리겠어요. 알겠죠? 소급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판례는 대륙법계는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죠. 그리고 이 양형기준 사건에서 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례가 말하고 있는데 법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관에 의하여 존중이 요구되는 정도지 규범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소급입법이 있죠. 소급입법이 있는데 완성된 법률관계 사실관계 소급하는 진정소급입법도 있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 또는 진행 중인 법률관계 사실관계 소급하여 소급하는 입법관계 사실관계 입법 소급하는 법이 부진정 소급입법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요거는 그야말로 어때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예요. 뭔가 비교 형량을 통해서 어때 보전되는 공익이 부진정 소급 보전되는 공익이 크다면 요 정도인데 진정 소급 보전되는 공익이 심히 중대하다면 비교 형량의 기준이 약간 더 까다로울 뿐이지 둘 다 어때요? 부진정소급입법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고 형량을 통해서 진정소급입법도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항상 동그라미는 아니야. 비교 형량을 통해서 동그라미가 될 수 있다. 이건 헌법에서 잘 배웠을 거예요. 오히려. 됐죠. 이렇게 본다면은 자 전체적으로 논점 중에서 소급할 수 없다. 소급할 수 없다라는 건 사회봉사명령, 노역장 유치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노역장 사회봉사명령이 특 A급의 판례였는데 더 최근에 노역장 유치가 또 판례가 나왔어요.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됐어요. 8번까지 전부 다 했어요. 자 교재 정리해 드리면 자 2번에 사회봉사명령 세모 안 된다는 거죠. 2-1번에 노역장 유치 세모, 3번에 보관찰 동그라미, 4번에 부착명령 이게 바로 전자감시제도죠. 그죠? 부착명령 동그라미, 5번에 공개명령 동그라미, 신상공개명령이고, 6번에 판례의 변경, 첫째 줄 끝에 동그라미, 7번에 양형기준, 8번에 진정, 그래서 제가 여긴 진정소급입법만 했는데 시험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부진정소급입법과 달리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왜요?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는 거니까. 자, 요건에 따라 허용된다. 라는 질문을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하면 틀려요. 경우에 따라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틀린 선지가 되죠. 됐고 다음 자 9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명확성 원칙인데 자 9번은 쉬운 것이죠. 다소 광범위하여 판례를 읽으면 지나치게 광범위란 말이 있고 다소 광범위란 말이 있어요. 광범위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법률 규정 중에 해석 안 한 단어 있나요? 거의 없죠. 굉장히 사실적 단어인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마저도 해석을 하잖아요. 사람의 시기와 종기에 대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됐죠. 그래서 자 진통이 왔으나 안전이 모체로부터 안전이 노출되진 않은 이 생명체가 사람인가라는 논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미 진통이 왔기 때문에 규칙적인 진통이 동반된다 하면은 사람으로 해석하자. 해석을 통해서 사람의 범주를 정했잖아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됐죠. 자, 10번입니다. 명확성 원칙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거죠. 자, 최대한 이렇게 왜 욕심이 없을까? 최대한 하게 되면 일단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고 너무 명확하다 보면 탄력성을 잃게 돼요. 됐죠? 너무 명확하다 보면. 그래서 예컨대 다 기본 강의 때 배운 거죠. 이거 1순환 때. 자, 329조에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을 시계, 라디오, TV 이렇게 대상적, 어떤 기술적으로 규정하게 되면은 제일 명확해요. 갑이 시계를 훔쳤으면 법주문 봐서 시계 있네 이러면 처벌하면 되는 건데 자 그 이후에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다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했어요. 자 11번에 범죄단체 구성으로서의 활동인데 땡땡의 활동이란 단어가 젖어 있다고 그것만 듣고 풀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활동이란 단어만 있으면 이게 명확성 원칙에 반해요. 근데 범죄단체 구성으로서 이라는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제한을 받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범죄단체 구성으로서의 활동이니까 범죄 관련 활동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자주 듣는 애인, 조폭들이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목욕을 했다, 목욕탕에 갔다, 이런 건 범죄단체 구성으로 활동이 아니죠. 그죠? 그들도 씻고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됐죠? 뭐 지역을 갖다 서로 차지하겠다고 단체로 몰려가서 싸웠다. 이게 바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되겠죠. 자, 12번인데 약간 오래된 판례긴 하지만 명화성원칙에서 제가 제일 어렵다고 늘 지적을 해드려요. 이런 말도 왜 강조하는가 하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풍기문란은요. 자, 특히 자 보세요. 미풍양속, 어때요? 미풍양속, 그리고 뭐 공중도덕질서 이런 단어는 형법에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공공의 안녕질서 이런 것들도 명화성 원칙에 반하는 다는데 미풍양속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청소년보호법상의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언어 속에 들어간 이 단어는 언어 속에 언어 법률에 입법 목적 취지를 고려하면 해석이 가능해요. 청소년의 인격성장에 장애를 주는 행위다라고 대법원에서 해석을 해냈어요. 해석을 해냈다는 것은 어때요? 완전히 명확하진 않았지만 어때 최소한의 명확성은 갖추고 있다고 보는 거야. 풍기문란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제가 공부할 때 제가 어려워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 거야. 됐고. 자, 13번. 음란도 개념정의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음란이라는 단어가 잘 법전 속에서 있잖아요. 시비는 걸렸지만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 비교 간단하게 자, 저속은요, 어디까지가 저속인지를 몰라요. 옳지 못한 모든 행동들이 저속이 되기 때문에 범주가 너무 넓어요. 알겠죠? 저속은 대법원이 멋진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에 하한이 열려있다. 그러니까, 자, 이 저속이란 단어를 개념 정의를 했더니 끝이 없더라는 얘기죠. 표현에 하한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국어 사전을 펴보게 되면요. 음란은요, 음란에 대한 것들은요, 음란에 대한 설명은요, 한 서너 줄밖에 안 된다면, 저속은 얘가 막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속이란 거는. 어때요? 속도가 낮은 걸 말한다. 이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저속이라는 거는. 알겠죠? 끝도 없다는 거죠. 됐어요. 어느 걸 저속이라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 됐고. 자, 14번입니다. 사실 법리적으로는 14번이 참 좋은 판례죠. 애비 업무는 이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면은 그 애비 업무는 처벌을 못 하죠. 이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 지금 이제 2단계에 왔기 때문에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미수는, 자, 몇 조의 미수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어때요? 몇 조의 예비 업무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아래쪽에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똑같은 것이라도 그냥 처벌한다. 형량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정말 액면 그대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건데 미수는 처벌한다 그래도 형법 25조, 26조, 27조를 통해서 형의 기준이 나오게 돼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왜요? 미수는 처벌한다 그러면 요 범죄의 기수는 형량이 나와 있죠? 미수는 처벌한다 그러면 25조를 보면 장애 미수였다면 형을 임의적으로 강경해가지고 처단형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 업무는요, 28조는 뭔가 하면은요, 요거는, 자, 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28조는 뭔가 하면 예비 업무의 가벌성만 규정을 하고 있지, 형의 기준이 없어요. 예비 업무도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어느 법에 몇 조의 예비 업무는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28조를 보더라도 또 역시 예비 업무는 처벌한다. 두 번이나 처벌한다가 돼요. 명확성 원칙에 반하게 돼요. 됐죠. 자, 지금은 이런 걸 보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아까우긴 하나,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면 요 조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어때요? 기수형에 대해서 임의적 강경할 수 있다. 또 불능미수 같은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이 되어 있는 예비 업무는 기수형에 대해서 어떻다? 감경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는 안 외우고 있잖아? 모르지. 그래서 항상 법전을 넘기다 보면 형법 강론을 넘겨도 마찬가지고 특별형법에 그, 어때요? 구성요건이 나오게 되면 뒤에는 예비 업무는 항상 독립된 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독립된 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다음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자, 이제 굉장히 쉽죠. 형법 처음 배울 때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죠? 자, 고소 동그라미, 그 뒤에 고발 세모, 고소하고 고발은 다른 것이다. 따라서 고소에 관한 원칙을 고발에 적용할 수 없다. 나중에 소송법에서 배우겠지만, 이 고주불의 원칙은 반의사 불벌죄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됐죠? 그것까지 그냥 같이 언급해드렸고. 자, 16번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처벌 불응 의사 표시를 함에 있어 법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한 해석이죠. 의사 능력이 있으니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인데 필요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무리한 해석이죠. 유추해석은 가장 간단한 말로 무리한 해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추해석은요, 유리하더라도 허용이 안 돼요. 예, 무리한 해석이기 때문에. 유리한, 무리한 해석. 안 돼요. 됐고, 다음. 자, 17번. 자, 공선법상의 자수를 범행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공선법상의 자수 규정은 그냥 자수한 자는 혜택을 준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필요적 면제, 현행법상으로는 필요적 감면으로 바뀌어 있는데, 혜택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수한 자는 혜택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수는요, 원래 자수한 자는 혜택을 주겠다. 혜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혜택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혜택을 준다는데, 요 자수는 원래 개념정의가, 기본적인 개념정의가 뭐예요? 자수한자는 했으면 범행 후 체포 전까지고 발각 전후를 불문한다는 거죠. 발각 전후를 불문한다.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자, 자수는 개념적으로 범행 후 체포 전이면 발각 전후를 불문한다. 이게 그냥 자수의 범위였었어요. 이 범위를 줄이려면 여기다 뭘 써놔야 돼? 공선법상의 자수의 혜택 범위를 줄이려고 그러면 발각 전에 자수만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자수는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라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 자, 남자는 포함 안 되고 여자만 포함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 뭘 둬야 돼? 우린 사람 그러면 남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남자를 제거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 여자인 사람.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알수 있겠죠? 오케이. 넘겨가시고. 자, 그 다음입니다. 18번. 군용물을 편취당했다. 자, 이걸 분실이라고 할수 있는가? 분실과 편취는 개념이 다르죠. 없어진 건 똑같은데, 분실은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소지의 상실을 말하는데, 편취는 속는 바람에, 자, 속았긴 속았지만,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알겠죠? 주도록 속여가지고 의사에 기한 소지의 상실을 말하는 거죠. 자, 형사법에서 의사에 기한하고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의사에 기한하고 의사에, 자, 의사에 기한하고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의사에 반환하고, 자, 이세 가지는 절대로 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의사에 기한, 이게 바로 사기를 당하는 거고요. 의사에 기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절도 당하는 것, 또는 뭐 강도 당하는 것, 다시. 의사에 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의사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것, 의사에 반한 것이 절도, 강도, 이런 것들이죠. 절대로 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자, 내 시계가 없어졌네? 남이 속여서 내가 속긴 속았지만 주고 싶어서 줬다. 이게 바로 의사에 기한. 나 사기당한 거야. 의사에 기하지 않은 내 시계가 주머니 구멍이 나서 흘렸네. 남이 주워갔네. 점유이탈물 횡령죄. 의사에 반한 싫은데 가져갔어. 그냥 가져갔다. 절도죄. 때리고 가져갔다. 강도죄. 이렇게 되는 거죠. 형법에는 자, 자,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를 다 달리 해요. 됐고. 근데 19번은 올해 최근 1년 판례도 다시 또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날 자료도 제가 또 넣어놨지만은 공무를 일시 대행하는 민간 은행의 직원들 같은 경우를 공무원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그 은행을 공무서라고 해석할 수 없고, 그들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공문서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됐죠? 다음 20번에, 자,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하고 제일 끝에 물건하고는 다르죠. 물건은 물질성이 있는 것인데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어때? 전자적 기록일 뿐 물질성이 없죠. 쉽게 말해 손에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됐죠? 파일은 손에 한 번도 잡아본 적 없지? 그렇죠. 그 전자 파일 말이에요. 자, 21번.
자, 원본하고 정본이 같은 개념인가? 즉, 공정정서 원본 속에 정본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했는데, 자, 이 정본은, 자, 제가 여러분하고 제 강의할 때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이건 원본은 아니지만은 원본의 효과만 갖는 것이다. 원본이 아니라고 정의됐기 때문에 정본은 원본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원본은 아니지만은 원본의 효과만 갖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쁘다는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양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죠. 친부는 아니지만은 훌륭한 양아버지 같은 경우는 친부의 어때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양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착한 양아버지들도 많죠. 근데 요새 우리 사회에 자꾸 어때요? 뭐 새어머니, 새아버지가 막 하도 범죄하고 관련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나쁜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입니다. 22번. 전화 통화는 상간 면전 모욕죄가 될 수가 없죠. 이런 행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욕의 행위 상황이 갖춰져야 돼. 면전에서 해야 된다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란 뜻이죠. 꼭 얼굴 앞에서란 뜻은 아니야.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전화 통화는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전화 통화로 모욕을 한 거니까. 23번. 주민법은요. 자, 주민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피고인값은 이미 생성된 것을 그저 이용 내지 사용했다는 거죠. 생성하여 사용하고 생성된 것을 이용한 것하고는 천양지차예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들어 공부하고, 만들어진 자료를 그저 공부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지금, 자, 한 77페이지 정도 애정을 하고 있어요. 한번더 검토하려고 뒤에 자료를 내가 일부는 다음 시간에 내드릴 건데, 여러분 이거 만들어 한다 그러면 못 하시죠, 지금? 만들어 하는 것하고 이미 생성된 것을 그저 공부하는 것 차이가 있다. 됐고. 자, 24번. 계속 출제되어 왔고 계속 판례가 나오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은 카메라용 촬영제의 객체인 다른 사람의 신체가 아니죠. 신체 자체, 즉 육체적인 몸뚱아리 그 자체를 찍어야 되는 거야. 이미지 영상을 찍어서는 안 되고. 25번.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자, 일단은 항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운항 중이라는 거는 이 항공보안법의 정의 규정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항공기가 언제 이동하죠? 문 닫고 나서 이동해가지고 어때?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움직이잖아요. 항공기가. 자, 그래서 문을 닫았어. 자, 뉴욕공항에서 문을 닫았어. 그래서, 이렇게 푸시백을 하잖아요. 비행기는 앞으로만 가지 뒤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밀어준단 말이죠. 자, 쭉 밀어갔다가, 이륙장에 가서 이륙해서 도착해서 도착하면 문을 열잖아요. 여기까지 계속 이동 중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전체가 운항 중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땅콩 해양 사건은 지상길을 가다가 어때요? 땅콩 갖다 집어던지고 고함 지르는 여기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과연 항로를 변경했는가가 문제가 돼. 운항 중인 항공기는 맞았는데 여기가 바로 항로인가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항로가 아니다. 자, 그래서 운항 중의 개념은 문을 닫고 열 때까지 비행기가 움직일 때가 운항 중이다라는 개념 정의 규정이 있었어요. 자, 근데 항로에 대해서는 개념 정의 규정이 없었다는 거죠. 개념 정의 규정이 없으니까 검사는 뭐라고, 운항 중이면은 운항 중인 그 길이 항로지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자, 변호인이 이걸 찾아낸 거죠. 자, 항로는 문을 닫고 움직일 때가 다 항로라는 개념 정의 규정이 없으니까 이 항로는 결국 물리 해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물리 해석이란 건 사전을 보자는 거죠. 자, 항로는 뭐예요? 항로는 공로, 공중길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이 항로지, 이 부분은 항로가 아니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자,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지휘 때문에 위력이 충분해요. 게다가 또 뭐예요? 땅콩도 막 집어던지고 고함도 질렀기 때문에 위력은 분명하고 위력이한 운항 중인 항공기도 맞는데, 왜요? 변경한 것도 맞는데, 항로를 변경한 적은 없다는 거. 여기서 돌아갔다면 항로 변경이 된다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변호사, 법률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듣지 않은 멋진 싸움이었잖아요. 그렇죠.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변호인 측에서 이겨낸 거예요. 됐죠. 정의 규정이 없다면은 물리 해석이 먼저인데, 물리 해석을 보니까 지상길은, 어때요?
지상길은 항로인공로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됐고, 이게 만약에 비행기가 공중에 떴다 그러면 아무리 부사장이고 성질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돌아가자고는 안 했을 건데, 그죠? 이게 떴는데 돌아가기엔 참 힘들잖아요. 뭐 유류 같은 비용도 그러는데, 그냥 너무 일찍 돌아가는 바람에 오히려 쟤는 무죄가 됐어요. 됐고. 자, 다음. 26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인데, 열어보는 거기다가 밑줄 하나 해보시면은요. 전기통신의 감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인데, 감청은 바로 밑줄 해보시면요. 열어보는 이, 보는 것이 어떻게 청, 듣는 것이, 보는 것과 듣는 건 다르다. 이 말인데, 너무 쉬운 건데, 자꾸 통째로 외우려고 그래요. 됐죠? 열어본다. 행위가 뭐예요? 본다예요, 본다. 보는 것을 어떻게 듣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감청. 영장 없이 이제, 이, 뭐예요? 그냥 엿듣는 것을 감청이라 그러죠. 자, 27번입니다. 인터넷 게시 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게시 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다음 줄에 국법법에서 규정하는 이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하였다고 해석하는 것 같았어요. 자, 저희 카페에 누군가가 이적 행위를 하는 글을 올렸네요. 글을 올렸는데 이걸 그냥 내가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내가 이적 행위 할 목적으로 그대로 놔뒀나요? 바빠서 그대로 놔뒀을 수도 있고, 귀찮아서 놔둘 수도 있고, 한번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놔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놔뒀다고 해서 가장 나쁜 목적인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분필통이지만은 이걸로 누굴 찍으면 머리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갖다가 놔뒀다고 해서 어때? 누군가 찍게 할 목적, 누군가가 이걸 집어들고 찍게 할 목적으로 놔뒀다고 해석하면 무리한 해석이죠. 쉬운 거. 자, 28번입니다. 소송법적 성격이 들어가 있죠. 자, 28번에 보시면은요. 자, 첫째 줄 끝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이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상의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이에 이상 성폭력 범죄 가로 열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은 고려하면 안 되죠. 전과가 아니니까. 보호 처분은 전과로,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전과 자체가 인정 안 되죠. 소송법에 배웠었죠. 자, 다음. 유체적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 29번 생략하겠어요. 그러니까 형법 처음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여기 없다고 봐요, 지금. 됐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쉬워요. 그다음에 30번도 마찬가지. 자, 31번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31번은 법 조문을 주어줘 버리면 더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 그랬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주어지면 오히려 쉬운데, 정말로 법 조문을 나열해버리면 더 어려워져요. 자,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또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거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 했는데, 전부 다 취지는 뭔가 하면은, A 받거나 B 또는 C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가 되는가 하면은, 또는 또는으로 연결돼 있어요, 표현이. 그래서 얼른 보면은요, A 또는 B 또는 C 했기 때문에 세개 중에 하나, 택삼 중에 한 개만 할수 있다는 취지로 읽힐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 이렇게 하는 거죠. 각 제재를 독립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이지, 두 개를 중복하여 할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중복하여 명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법 조문을 주어지면, A 또는 B 또는 C 중에서 할수 있다 하기 때문에 하나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됐고, 다음. 32번.
미성년자 어제 강간 강제추행죄는 명시적으로 미시 규정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피고인은 이 미수범을 범했다는 건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에 관한 문제인데, 어제 강간죄는요,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의한다는 규정은 있어요. 그 애에 의한다는 것은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의 가벌성도 그 애에 따라 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미수를 처벌받으니까 미성년자 어제 강간 미수범도, 강제추행 미수범도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미수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3번. 자, 링크가 전시인가? 전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링크도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컴퓨터가 생겨나다 보니까 자, 이런 형태의 전시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약사법상, 자, 면허 대여를 처벌하고 있는데, 자, 상대방이 유면허자일 때도 처벌받는 면허 대여가 될 것인가인데, 면허증은요, 수면허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지 않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수면허자가 무면허자에게 대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여러분들도 처음엔 그랬을 건데, 오히려 무면허자가 빌려가는 것보다 유면허자가 빌려가는 게더 많아요. 약국을 여러 개 경영하려고. 됐죠? 자, 다음. 35번입니다. 이 판례는 되게 중요한 판례였는데 가치가 약간 떨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건 이후에 법이 개정돼 버렸어요. 자, 읽어보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과거 판례니까 그대로 출제는 될 수 있어요. 도교법에서 2회 이상을 위반한 사람은, 자, 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이런 거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또 한 번 더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자, 한 번 음주운전한 것보다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자, 이럴 때, 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범한 전과가 있고 또 한 번 더 범죄를 범했다는 건데, 자, 아, 다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데, 자, 실제 사건에서 1회차, 2회차가 있는데, 1회차는 약식명령이 확정이 된 상태고, 요거는 뭔가 하면, 자, 위반으로 적발이 된 상태예요. 근데 세 번째 또다시 위반으로 적발이 된 요 사건이 지금 기소가 됐다는 건데, 이랬을 때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이게 한 번은 약식명령이 선고되어 확정됐고, 자, 발령받아 확정이 됐고, 두 번째 거는 아직까지 선고도 안 되고 확정도 안 됐으니까 2회 이상 위반한 경우가 아니다.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2회 이상 위반만 하면 되지, 위반한 그 사실로 형이 선고되거나 유죄가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그야말로 위반만 하면 돼. 심지어 이것도 뭐 하면 돼? 요거 불었더니 얼마? 0.07. 요거 불었더니 얼마? 0.0. 지금 현행법상 5. 이래갖고 요거 0.04. 요렇게 됐다 하더라도 요거 가중처벌 받는단 말이에요.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될 필요가 전혀 없어. 위반한 사실만 있으면 돼. 근데 지금은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게한 번만 이렇게 돼도 가중처벌 되도록 돼 있어. 음주운전이 수치도 0.05에서 0.03으로 더 저감됐다. 더 처벌의 범위가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형량을 구성요건 자체도 굉장히 더 쉬워졌다는 거죠.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거죠. 뭐 광주 지역에선가 트럭에서 굴존해서 엄마하고 애기들 둘을 그냥 갈고 지나가 버렸죠. 옛날 같아도 그거는 문제가 될 텐데 지금은 아주 엄청난 강력하게 처벌받을 것 같아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됐고. 자, 다음 36번입니다. 자, 이런 건두번 보시면 안 돼요. 자, 보시면은, 자,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 메시지를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접할 수 있는 상태 이런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정통망법상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헌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가 했는데, 구성요건이 뭐예요? 공포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헌을 도달케 한다지? 도달하면 되는 것이지. 도달해갖고 확인하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건두번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달했다 하고 확인은 달라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학원 측에서 뭔가 하면은 제가 일정한 자료를 줘가지고, 자, 보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저도 그래요. 시간이 많을 때는 그냥 놔두고 나중에 확인하였습니다. 이걸 확인,
보내주는데 너무 만약에 촉박해서 보냈을 때는 이거 확인 안 한 상태로 갔다 보면 이걸 자료를 못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전화를 한단 말이죠. 도달하였나요? 했더니 도달했대요. 내용은 열어봤나? 안 열어봤나? 안 열어본 경우가 더 많아. 뭔 말인가 알겠죠? 내 파일이 학원에 도달 있으면 도달했다 그러지. 이걸 열어봐야지. 열어보고 도달했다. 그렇게 말은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달의 개념은 확인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질 않아요. 저는 어떨 때 보면은 명절 가까운 때 보면 바깥에 있는데 어때요? 자, 이용배님에게 어때 소중한 무슨 무슨 물건이 도달했습니다. 난 바깥에 있어요. 도달됐지. 안 봤단 말이야. 아직까지. 됐고. 자, 37번입니다. 요거는 지엽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당분간은 눈여겨봐 두셔야 돼. 자, 공선법에서 공선법 96조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요. 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다 그랬잖아요. 결과를 왜곡한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공부를 잘한 사람일수록 이 판례를 안 보면 더 틀리기 쉬워요. 왜? 기존의 기본 리걸 마인드로 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결과를 왜곡한다 그러면 결과가 있고 그를 왜곡한다는 말로 쓰이기가 쉽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많이 드는 애도 입찰 방해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입찰 방해죄가 되죠? 유효한 입찰이 존재를 하고 이를 방해해야지 죄가 돼. 알겠어요? 강제집행 면탈죄도 유효한 채권이 존재해야지만 강제집행 면탈죄가 될 수가 있어요. 채권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없고 강제집행이 없으면 면탈이란 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논리에 강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다고. 이건 어때요? 조사도 안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도 결과 왜곡이 되는 거야. 됐죠? 제일 대표적인 건 뭐예요? 이런 조사 과정에서 이미 결과를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유리한 질문을 던진다든지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묻는다든지. 그리고 결과가 지지율이 20%가 나왔는데 어때 25%가 나왔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아예 조사 안 해놓고 어때요? 지지율이 뭐 30%다 이렇게 하는 것도 왜곡이 된다는 거죠. 자, 상당히 넓게 결과 왜곡을 해석하고 있다. 세 가지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조심하시고. 자, 다음 형법의 적용 범위. 자, 1번 판례,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행위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뭐 신구법의부터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그까지를 꼭 유념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이 왜 들어갔는가? 자, 이런 거죠. 자, 이 사건은 아주 옛날 판례라서 벌금형의 상한이 150만 원 시절이었어요. 지금 뭐 이런 건 없죠. 자, 3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피고인 갑은 자, 선거법 위반을 포괄일죄로 이렇게 범했다는 거예요. 됐죠?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뭐 6번 정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을 때 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인데, 자, 일단은 1조 2항을 먼저 검토해야 돼. 부칙이 있으면 부칙대로 해주면 돼요. 부칙이 없으니까 1조 2항을 검토해야 되는데 1조 2항에서 자, 법률에 변경이 있고, 이 법률의 변경은 범죄 후 사망하고 이 관계에서 재판 확정 전에 법률에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선거법이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은 통과. 다음, 법률의 변경이 되는 시점 요건이 있잖아요. 범죄 후 재판 확정 전에 변경이 돼야 되는데, 자, 범죄 후라는 건 뭐로 해석해? 범죄 행위 종료 후지. 범죄 행위 종료 후. 여기서 바뀌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바뀌었어야 되는데, 어때요? 범죄 행위 종료 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요건을 못 갖춘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죄가 안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는가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1조 2항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자, 1조 2항 적용 요건 검토하다가 요건 못 갖췄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 1조 1항으로 가야 돼. 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효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행위시효의 법률에 의한다고 했는데, 행위시효의 법률이 두 개네? 이것도 행위잖아? 이것도 행위지? 이때 행위시는 뭐야? 행위 종료시의 법이지? 행위 종료시의 법이지? 300만 원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 없이란 말은 1조 2항을 순간적으로 검토한 거야. 1조 2항 검토하다 보니까 선행요건에서 탈락하니까 그 다음 후행요건은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형의 경중을 비교한 후 이렇게 나와요. 오선지가. 알겠죠?
이용배 선생님 잘도 만드네. 전부 기출 선지예요. 사법 시험 시절에. 됐죠? 그러니까 강사들의 목은 이런 거예요. 이미 오선지를 만들 수 있는 선지들이 따로 있어요. 아까 전에 헌재의 이헌결정, 종전의 합헌사건, 합헌결정이 있는 날까지가 아니라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자, 됐어요. 자, 2번은 여러분들 너무 기본적인 거고 자주 했던 것이라 넘어가겠어요. 자, 3번도 수차례 변경이 있으면은 가장 경항 법을 적용한다는 3번 쉬운 것이고. 자, 다음 4번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소송법까지 배웠기 때문에 쉽죠? 자,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죠. 그래도 여전히 중요해요. 자, 범죄 후 재판 확정 전의 법률의 변경으로 자,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는 우리 뭘 검토해요? 연소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판례입니다. 연소 판결 가능성을 검토해요. 연소 판결이 된다가 아니야. 우리 대법원은 동기소를 취하기 때문에 뭐야? 종례의 처벌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즉 법률 이념의 변경으로 폐지가 됐다면은 면소 판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면소 판결이 아니라 동기 판례는 뭐야? 동기가 맞아야 돼. 반성적 고려. 자, 종례의, 자, 그래서 이 면소 판결이 되는 건데, 이 면소 판결이 되는 거는 요까지는 뭔가 하면 유효했다가 장래 무효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선지, 자, 갑이 일정한 행위를 해서 이 법 규정을 어겼네? 이 법은 이때 만들어졌어? 시행 시작했다고. 근데, 자, 이 재판의 전제로서 이헌인가를 물어봤다는 거죠. 합헌은 대법원에서도 할수 있잖아. 합헌 판단은. 근데 이헌 판단을 했던, 이헌 결정이 나왔다고. 종례에,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면 시행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소급하여 무효가 됐죠. 그러면 현재의 이헌 결정에 따른 소급 무효 효과를 받아서 여기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 여기 재판하면 뭐가 돼? 소급하여 무효니까 사실적으로 판단한다면 이게 태어나지도 않은 것이 된 거야. 뭐야? 갑은 이 규정을 어긴 적도 없다.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무죄 판결하고 면소 판결의 차이점은 장래 무효인가 소급 무효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무죄 판결하면 안 돼. 왜 그래요? 유효한 법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잖아. 유죄였지만은 그 규정이 없어졌으니까 재판을 못 하는 거야. 이 판결이 바로 뭐야? 소송을 면해줄게. 면소 판결이 되는 거죠. 됐고. 자, 됐고. 5번도 쉽다. 그죠? 경과 범죄의 공소시효는 뭘로 규정한다? 실체를 먼저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1조를 적용해가지고 적용되는 법규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정하면 되는 거죠. 형이 가볍게 바뀌었으면은 가볍게 바뀐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하면 돼요. 실체를 먼저 해결하면 돼요. 됐고. 자, 6번인데. 자, 여러분들. 그 밑에도 내가 써놨지만 동기설에 관한 판례는 여기다 쭉 써놓고 내가 이거는 법률 이념의 변경이고 이거는 일시적 사정의 변경이에요. 이 말밖에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더큰 도움을 줄 수가 없어. 대표적으로 이 이계 간음죄 사건은 자 뭔가 하면은 법률 이념의 변경 사건에 외우는 거라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야 됐나요? 한번 꼭 보셔야 돼. 동기설에 관한 판례가 변호사 시험에 좀 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변호사 시험은 40문제 중에 20문제의 형법 문제를 고르기 때문에 20문제 알파를 고르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출제할 게 너무 많아요. 사법시험은 40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문제를 만들다 보면 문제를 만들기가 좀 힘들어져. 동기설 판례, 위법성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판례 많기 때문에 늘 출제 유혹을 받게 돼요. 언제든지 그래도 출제는 될 수가 있어. 저도 일단은 이거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출제를 잘안 해요. 나중에 문제 만들다 한 개는 모자라. 지쳤어. 그럼 여기 가서 그냥 바로 만드는 거예요. 네 개하고 한 개. 반대쪽에 집어버리면 답이 되니까 늘 출제가 될 수가 있어. 됐고. 자, 7번, 8번 생략. 자, 9번입니다. 자, 이것도 다 알지만 장소적 적용 범위는 쉽죠. 미국인 갑이 행사 목적으로 하와이에서니까 미국인이 미국에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영역 외에서 이런 거죠. 외국인이 영역 외에서 미화 100장을 이주하였다. 일단은 미국인이니까 속인주의도 탈락. 하와이에서니까 속지주의도 탈락, 비행기는 안 탔으니까 귀국주의 탈락, 남은 건 보호주의밖에 없다. 5주에서 뭐 내외 국통
통에 걸리는 거죠. 통화에 관한 제인데 이제는 극복이 됐겠지만은 외국 돈에 관해서도 우리 형법상 처벌 규정이 있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둬야 돼. 207조 3항. 외국 통화 2조 변조죄가 있어요. 우리 형법상의 통화에 관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5조 4호의 보호주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외국인의 국외범도 내외국 통 유문인을 범하면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거죠. 됐고. 자, 10번 하고 11번 묶으시면은요. 자, 요건 이제 6조가 적용될 것인가인데. 자, 6조는 뭐예요? 6조는 5조 2회이제, 즉 내외국통 유문인 2회이제를 누구한테? 영역외 외국인이, 자, 6조입니다. 영역외 외국인이 5조 2회의 제를 누구한테?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 5조 2회의 이의 죄를 범하면은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 죄를 범했다는 건 행위와 결과 어느 것이라도 자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 이때 이 해석론이 중요해요. 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5조 2의 죄를 범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해야 돼. 간접적으로 침해하면 안 돼. 자 대한민국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해야 되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수험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국가적 법익을 직접 침해하거나 개인적 법익을 직접 침해해야 돼. 따라서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는데 간접적으로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됐죠? 이것입니다. 수험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돼. 자, 그래서, 자, 9번에 보시면은요. 자, 10번에. 자,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중국인 갑이 홍콩에 있으니까 외국인이 영역외에서, 영역외 외국인이. 자, 내국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했잖아. 횡령죄는 뭐야?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지. 우리 형법이 적용되고, 요거보다 더 리딩 케이스가 있었어.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기죄를 범한 사건이 있었지. 대표적이었는데, 요게 더 최근 판례를 요걸 실어 놓은 거야. 사기죄나 횡령죄 전부 뭐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였어. 자, 11번에. 제 자료 이게 짧아도 필요한 거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서 저는 다 나온다고 봐요. 시험 문제. 자, 보십시다.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니까 영역의 외국인이네요. 그럼 외국인의 국외범이니까 5조 아니면 6조가 적용돼야 돼. 자, 보시면은. 자,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이주했으니까 4인장 2조고, 로마자 2번은 사문서 2조고, 로마자 3번은 2조 사문서 행사하니까 일단 5조에 내외국통 유문인 할때그 문은 뭐야? 공문서지? 일단 5조가 안 됐어. 그럼 5조 2회의 죄잖아? 5조 2회의 죄인데 그 죄가 하필 뭐였어? 사회적 법에 관한 죄였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6조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이것이죠.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 부분이. 자, 12번은 아직 미출 상태가 있고,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 좀 까다롭지만 사례 대비란 말도 하나 써놓으시고, 요거 시험에 나오면은 사례 대비를 안 해놓으면은 객관식으로만 써도 합격점은 받긴 받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그렇지만 사례 대비 요거 꼭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대전 합판이에요. 자. 죄를 지어 애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는데 산입할 수 있다라는 오선지 조심하시고 필산입입니다. 그리고 필산입 썼으면 그 옆에 실산입이라고 하나 더 써놓으시면 돼요. 실산입이라는 건 애국에서 집행된 형 그대로를 우리나라에서 차감해 주는 거예요. 10년형 미국에서 10년형 선고받고, 우리나라에서 10년형 선고받았다면, 자, 미국에서 10년형 선고받고, 10년이 다 집행이 됐으면 10년을 꼭 그대로 다 차감해줘야 돼. 10년 중에 5년이 집행됐다면 5년을 그대로 차감해줘야 돼. 실산입, 어때요? 실산입, 필산입이야. 자, 13번에 보시면은,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것을 위법하다 할수 없다 했는데,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방금 그 법조문 보세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죠. 두째 줄에. 선고할 때 산입한다는 거니까 선고는 할수 있고 산입해주라는 뜻이에요. 됐죠? 법조문의 해석상은 선고할 때 애국에서 집행된 형을 산입한다니까 선고는 하되 산입을 한다니까 선고는 할수 있다는 거고, 더 깊은 이론으로 뭐예요? 애국에서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됐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 국내 법원의 원칙이기 때문에 애국에서 확정됐더라도 다시 선고할 수 있고 법조문도 이미 선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고하면서 산입해 주는 거예요. 14번. 자, 필리핀국에서 미결구금기간 5년이 발생한 자죠, 이자는. 근데 국내 법원에 와서 추방되니까 무죄 판결을 받고, 자, 미결구금 5년, 그리고 미결구금 5년에 나중에 전국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고 우리나라로 추방돼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그 살인죄에 대해서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5년을 차감해달라고 변호인이 주장을 한 거야. 이건 무슨 기간이었어? 미결구금 기간이었지? 집행된, 형이 집행된 기간이 아니야. 집행은 어때, 형이 선고되고 확정된 것을 전제로 집행을 하는 거니까. 미결구금 기간은 집행된 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됐죠? 자, 그리고, 자, 변호인은 철저했어요. 지긴 졌지만은 훌륭한 변호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형법 57조에 의거해서 미결구금 산입 규정, 전부 산입한다는 이 규정에 적용을 또 해달라고 했던 거야. 자, 미결구금, 이번엔 약간 더 근접해서 주장을 한 거지. 미결구금 맞잖아? 자,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났어? 이 미결구금은 우리나라 사법 절차상 발생한 미결구금을 산입해 주는 규정이지. 외국에서 발생한 미결구금의 산입 규정은 아니라고 해서 다시 거절을 받은 거야. 두 번째 것이 미출 상태 아직까지. 됐죠? 그러니까 7조를 통해서도, 57조를 통해서도 혜택을 볼수 없다. 57조는 해석상 안 돼. 집행된 형이 아니니까. 미결구금이니까. 57조에서는 어때? 애국에서 발생한 미결구금이다. 그럼 나는 억울한데 필리핀에서 5년 동안 미결구금 당한 거 어떡하라고? 필리핀에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대부분이 사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 됐고. 15번에 법률의 변경이 있었지만은 이 경과 범죄에 대한 부칙 규정이 있으면 부칙이 우선하는 거죠. 됐죠? 여러분들, 부칙하고 경과 규정을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경과 규정은요, 부칙에 포함되는 하나의 규정을 말합니다. 부칙은 여러 가지가 담기지, 이 법은, 개정된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런 것도 부칙의 내용이고, 어때요? 경과 범죄는 개정 후에 법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또는 개정 전에 법을 적용한다. 경과 범죄하고 부칙이 동일한 건 아니야. 부칙의 경과 규정, 즉, 자, 법 개정 전후에 걸치는 이런 범죄는 늘 어때요? 어느 쪽으로 처리할 건가가 문제가 돼. 됐죠? 어느 쪽으로 처리할 건가가 문제가 돼. 그래서 이것도 공선법상의 선거사건 150, 300사건도 이 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해놨다면 해결이 됐어요. 뭔가 하면은, 자, 개정 전후에 걸치는 범죄는 개정 후에 법을 적용한다, 또는 개정 전에 법을 적용한다, 그럼 그대로 해주면 돼. 그래서 시간적 적용 범위는 부칙이 있으면 부칙, 경과 규정, 이게 1번, 그리고 이게 없으면 1조 2항, 이게 없으면 1조 1항, 이런 순서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바로 속에 넣는 거는 없을 수도 있어, 요건 못 갖출 수도 있어, 마지막에 1조 1항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됐죠? 자, 1번. 자, 범죄의 기본 개념. 자, 폭행죄는 반하사 불벌죄고, 처벌 불응 의사 표시는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 불응 의사 표시를 할 수는 없다. 자, 형사소송법에서 소송행위는요, 자, 소송행위는 대리에, 어때요? 대리에 친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절차의 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 불응 의사 표시를 할수 있다는 그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규정 자체가 없으면 본인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됐고.
이번에 도주죄는 적시범이기 때문에 도주가 완성, 즉 기소가 되고 나면 도주 행위는 종료가 됐고 더 이상 도주를 원조 도와줄 수가 없어요. 끝났는데 뭘 도와줍니까? 그렇죠? 행위를 하고 있어야지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됐죠. 그래서 자, 교도소에서 완전히 탈출해서 자, 저희 집으로 온이 죄수를 제가 저희 시골 농장으로 숨겨줬다면은 이미 도주를 원조한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 도주가 끝내고 왔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가 될 뿐이다라는 거죠. 됐고. 3번의 두째 줄, 이정재의 간접 점검. 무조건 틀렸어요. 예. 이정재는 자수범이기 때문에 뒤에 간접으로 이정범을 범할 수가 없어요. 이정재의 간접 점검. 모해 이정재의 간접 점검이든 간에 앞에 하여튼 이정이라는 두 글자가 있으면 뒤에 간접이란 말을 붙이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볼 것도 없어. 4번. 여러분들, 자수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최근에 자수범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피해자를 이용해가지고도 간접점검을 범할 수 있다. 이 판례도 알고 계시지? 어때요? 여성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네 몸을 만져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니까 피해자를 이용해서 강제추행죄의 간접점검이 가능해요. 간접점검이 가능해. 또 그리고 출판물에 한 명예훼손죄도 역시 자수범이 아니기 때문에 출판물에 명예훼손죄도 간접점검이 가능한데 조건이 하나 달리죠. 간접점검이 가능한데 자 가능하다 해서 이번에는 요건을 갖춰야 돼. 누구를 이용해야 돼? 출판 관련자를 이용해야 돼. 출판 관련자를 이용해야 돼. 그런데 출판 관련자 누구야? 기자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지. 국회의원이 우연히 국회의원에게 허위 제보를 했더니 국회의원이 우연한 발표로 어때요? 출판물의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간접점검이라고 할수 없다고. 이거는 자수범이 아니야. 간접점검이 되는데 요건을 못 갖춘 거야. 간접점검이 가능한데. 자, 기자 같은 경우는 되지만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도 예외는 있어. 국회의원한테 제보를 했더라도 꼭 신문에 내달라고, 알겠어요. 부탁을 했다든지 기자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예외는 있는 거야. 됐죠? 기사화를 국회의원에게 요청했다든지, 기사화가 고도로 예상된다든지 하는 예외가 있으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갖고는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기자 역할을 하도록 만들면 다시 간접점검이 된다는 예외가 있어. 최근에 변호사 시험의 경향 중에 하나가 변호사 실무를 하기 때문에 예외를 묻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법시험에서는 원칙을 묻는 경우가 더 많은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희한하게 예외를 묻는 경우가 더 많아.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생리도벽과 같은 충동조절장애는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심신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정신병 정도였다면 또는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되어 있다면 이게 출제가 된 거야. 예외가. 그러니까 충동조절장애는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은 예외적으로 심신장애가 될수 있는 예외 요건이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고. 자, 4번입니다.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피해자를 가는 목적으로 했는데, 자, 약치유인죄에서 목적이 나오고 나면 나이를 지워야 돼요. 목적 없이 약추인했을 때만 미성년자 약추인죄가 되고, 목적을 가지고 약추인하면 미성년자든 성년자든 구분을 안 하는 거야. 목적 약추인죄는 객체가 사람으로 돼 있어, 사람으로. 그러니까 나이를 안 따지는 거야. 자, 일단은 모르겠어. 피해자를 가는 목적으로 유혹했으니까 그냥 미성년자란 말 달면 안 돼, 이미. 가는 목적 약추인죄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 모텔 앞길에서부터 모텔 301호실까지 데려갔다는 거죠. 가는 목적 유인죄 기소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정선지가 약간 오선지도 가끔씩은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 시험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정선지로 했는데, 오선지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데려갔으나 가늠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가늠 목적 약추인죄의 미수에 해당한다는 선지가 나온다고. 목적범은 목적 달성 안 해도 기소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미성년자라도 목적이 있으면 미성년자 지우고,
목적은 달성 안 해도 유인만 완성이 되면 기소 유인했잖아. 목적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달성해야 기소 요건이 아니에요. 됐죠. 다음 행위의 주체입니다. 자, 위법 행위의 동기가 자, 양벌 규정에서죠.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영업 양벌 규정상 영업주는 그 감독 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벌 규정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업무주가 있고 업주라고 글자를 가급적 짧게 쓸게요. 이 자가 고용한 종업원이 있다는 거죠. 종업원이 위반을 하면 되는 건데 종업원이 위반을 하라 그랬지 어느 동기로 위반을 하라고 묻질 않았으니까 동기는 불문입니다. 업주의 이익을 위한 건지 종업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건지는 안 따져요. 위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인죄에서 동기 안 물어요. 살인죄는 동기는 나중에 어디서 참작이 돼?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원수를 갚을 목적으로 그래도 그냥 쓸데없이 죽인 것보다는 그런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서 죽였다. 이 동기는 나중에 양형에서만 고려될 뿐이야. 범죄 성립 요건은 아니야. 동기가 아니고 위반만 하라 그랬지 범죄가 성립되거나 종업원이 처벌되라고 말한 적도 없어. 이 위반이란 건 쉽게 말해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말하는 거야. 그 법 규정을 폐노를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양벌 규정은 폐노를 방류만 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종업원이 만약에 12살짜리고 폐노를 방류했다고 하면은 이 자는 동기 저거 어머니 약값 주려고 어때요? 이 희석시키는 이 비용을 갖다가 아껴서 부모님 주려고 폐노를 그냥 방류를 했다는 거지. 그래도 위반은 맞고요. 이 자는 성립은 안 하잖아. 그렇지만 누구는 처벌받아? 업주는 처벌받게. 양벌 규정을 오해하면 안 돼. 양벌 규정은 양쪽 다 처벌받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지. 양쪽 다 처벌받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지. 양쪽 다 반드시 함께 처벌돼야 하는 규정이 아니야. 알겠어요? 인신매매죄 봐요. 인신매매죄는 필요적 공범이잖아. 인신매도죄하고 인신매입죄가 되는 건데 인신매하고 매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지. 인신을 사간 놈이 12살짜리면은 무죄야 그거. 알겠어요? 12살짜리가 여성들을 납치해놓은 그 사람한테 가갖고 12살짜리가 돈이 많아. 그냥 소설을 쓰는 건데 저희 집에 그 청소 같은 거 하는 아줌마 하나 사가려고 하는데 사갔다는 거야? 둘 다 뭐가 돼? 파는 놈이나 사는 놈이나? 인신매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12살짜리 사간 놈은 뭐야? 무죄야. 12살짜리니까. 그러니까 필요적 공범도 함께 처벌받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야. 알 수 있어? 오케이. 구성요건 해당성의 문제예요. 구성요건. 위반. 구성요건에만 해당하면 된다. 이런 뜻이야. 그렇죠? 자, 다음 2번도 했죠. 방금. 양벌 규정에서 영업주의 처벌을 위해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의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가 없다. 종업원은 어떤 동기인지 묻지 않고 위반만 하면 영업주가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업주가요. 업주는 두 가지가 있죠. 법인 업주도 있고 개인 또는 대부분이 자연인인 업주 이런 업주가 있는데 이때도 이 업주가 12살짜리면 처벌 안 받는 거야.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됐어요? 자, 3. 약국 사건입니다. 비약사를 고용해서 매약행위를 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 있었고 업무주를 처벌하러 갔더니 실질적 경영약사와 명의만 빌려준 명의상의 약사가 있었다는 거지. 업주가 누구야? 실질적 경영약사가 업주라고 본다. 사건입니다. 됐고, 다음 4번에 자, 법인이 합병됐는데 기존에 어때 합병 전에 법인이 벌금형을 받아놨다는 건데 이게 어때 합병 후에 존속하는 회사에게 승계되는가? 형벌은 승계란 단어하고 같이 쓰지 않는다. 일신에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은 승계와 친하지 아니하다. 됐고. 자, 5번입니다. 채권 판례입니다. 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자연인이 한 행위, 법인 설립 이전의 자연인이 한 행위는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보세요. 법인이라는 업주가 있고 이들이 고용한 종업원이 위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나중에 보통 보면 이 법인이 주식회사 같으면 앞에 뭐가 있겠어요? 발기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발기인의 이 법은
나중에 발기인이 나중에 어떻게 대표가 됐다 이러더라도 양벌규정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양벌규정은 법인이 먼저 선제하고 그들이 고용한 종업원이 위반을 해야 되지. 비스무리하다고 결국 이 종업원이 옛날에 발기인이었고 이 사람이 설립 이전에 위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넓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지. 또 하나 더 하면 법인에는 법인 아닌 사단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기본 판례도 알고 계시지? 형법은 재형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엄하게 해석을 해야 돼. 법인이 처벌받으니까 법인격 없는 사단도 단체의 실질을 갖고 있으니까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안 돼.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양벌규정은 현행법상 없어요, 아직까지. 됐고. 자, 구성요건 이론부터는 이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